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상지대학교의 건학 6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또한 상지대 기부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상지대는 대한민국 사학민주화의 가장 상징적이고 선도적인 사례입니다. 부침이 있었지요. 그러나 치열한 노력으로 현재와 같이 민주화된 정의사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투쟁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학들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큰 영감을 주어왔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공영형 사립대학의 모델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정말 열렬하게 성원합니다. 대학 환경이 급변하면서 상지대는 민주화 이후의 미래사학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도 정말 전국적인 선도 모델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도 기부행렬에 동참하면서 녹색연합 공동대표이신 윤정숙 대표님과 참여연대 공동대표이신 정강자 대표님에게 바톤을 넘기고자 합니다. 축하합니다.